내가 갑목에 대해서, 갑목에 대해서 나눠 드렸어.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갑목은 옆에 내가 갑자,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여섯 가지가 있죠, 그죠? 갑목을 일간으로 놓고 보시는 기운이야. 근데 여러분이 무슨 얘기냐면 조금 실력이 늘면요, 일간이 아닌 다른 갑목도 볼수 있어야 돼. 천간의 최초의 글자다, 그지? 연도도 그렇게 가고, 대운도 그렇게 가고, 월운도 그렇게 가고, 세운도 그렇게 가고, 계속 시간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가니까 그거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도는 연대대로 금년에 기해 쭉 가는 거고요. 월은 월대로 계속 갑니다. 금년 12월 되면 내년까지 계속 물려서 가고, 시간도 오늘 내일 계속 따로 가고 있어요, 이게. 연월일시가 따로 가고 있다, 그지? 육식값도 따로 가고 있다. 같이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갑목은 최초의 글자다. 그래서 항상 갑은 목이라는 것은요, 시작을 의미하고요, 희망을 의미하고, 꿈을 의미하고, 포부를 의미하잖아. 목은 꼭 봄과 같잖아. 어린이와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은 태어난 계절, 월지를 잘 봐라. 목이 임묘진 봄에 태어났는지, 사오미 여름에 태어났는지, 신유술 가을 겨울에 태어난지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목은 생목, 사목은 생목은 이제 키워야 될 나무고요. 사목은 죽은 나무인데요. 대체적으로 90% 살아있다고 보시면 편해. 여러분이 생목, 사목 구분이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대부분 살아있다. 그게 보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을목은 화초인데 을유 이렇게 됐다. 여기 유가 또 있고 신. 그럼 밑에가 전부 쇠잖아요. 쇠고 돌이잖아. 우리가 보통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풀이 올라와요. 안 죽습니다. 웬만하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고, 죽는 거는 완전히 뿌리가 타버리든지, 아니면 이제 뿌리가 없이 천간에만 있는 목이 충을 받았다. 이런 경우만 사목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은 겨울에도 주로 살아있고, 을목은 겨울에 살아있는데 형태를 보기엔 어렵다고 보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대운도 목은 대부분 살려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대운도 보통 목화 대운으로 가는 게 좋지. 금수 대운으로 가는 것은 목은 별로 안 좋은 거야. 목은 안 좋다. 그지? 자, 그래서 갑목이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제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를 만날 거 아니에요. 오행으로 먼저 해놨다. 갑목이 된 놈이 천간이 됐든 지지가 됐든 만날 수 있는 게 목화 토금수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자, 만날 것인데. 자, 목이 목을 보는 것은 육친으로는 비견 겁재죠. 이것이 뭐 갑을 목하고 임묘목이잖아. 어? 안 써도 아시죠? 그러면 이제 나무의 종류가 갑이래는 큰 나무냐, 인이래는 큰 나무냐, 을묘라는 화초냐의 종류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죠? 나무가 있으면 이 키우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지가 않잖아. 왜냐하면 갑목은 을목보다는 땅이 많이 들어가겠죠. 훨씬, 그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분들. 그래서 목이 그 사주의 다른 목을 볼 때는 첫째 계절도 봐야 되고, 천간에 있는 목은 어느 정도 있고, 지지에 있는 목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봐야 된다. 아시겠죠?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무의 종류는 무엇인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키울 나무는 돼지게 많은지 적은지 봐야 된다. 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기묘일주에 묘월에 미토 이런 사주가 있는데, 정미 계묘인데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사주는요, 나는 토인데 이 토가 할 일이 뭐다? 나무 키우는 거잖아, 그죠? 광산이 없으니까. 나무인데 나무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다, 그지? 왜냐면 미토란 놈이 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묘하고 합쳐서 목화돼 있단 말이에요. 목이 굉장히 많다 이거. 목의 종류는 뭔지, 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다, 화, 그지? 나무를 키울 때는 태양이 필요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뭘로 키운다? 정화로 키우는데 정화는 인공열이니까 돈 들어간다. 성장에 편해지고, 그 다음에 목한테 화는 꽃으로 보시면 돼요.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꽃펴서 가을에 열매 맺는 거니까 나무라는 게. 그다음에 토는 재성인데 뿌리를 내릴 터전이죠. 땅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토가 무토에도 뿌리 내리고 기토에도 뿌리 내립니다, 목이. 청간은 뿌리 내리는 거야. 청간은 정신적인 뿌리라고 보시면 되고, 지지는 실제 현실적인 뿌리를 보시면 돼. 진술 측면에 다 뿌리를 내린다. 뿌리 내리는데 이 토양이 다 다르잖아요. 토양이 다 다르니까 저 토양에 따라서 뿌리 내리는 게 조금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목한테 금은, 목한테 금은 이제 관성인데, 정평관인데, 나무를 키울 때는 바위나 쇠나 금은 필요가 없죠. 없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죽은 이 생모, 이 금이 설이나 도끼나 돌밭이나 뭐 이런 경우니까 없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일단 다 자란 나무지, 성장한 나무든지, 이미 죽은 나무는 이제 도끼로 나무를 패서, 그죠? 패서 제목으로 쓰든지 화목으로 쓸 것이다. 근데 수라는 것은 인성인데, 이건 목이 먹는 물이잖아요. 물인데, 이 물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나무는요, 주로. 나무는 땅 속에 있는 물을 먹는 거지, 하늘에 있는 물을 먹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하늘에 있는 물은 바짝 가물고 어려울 때 척척 적셔주는 거지, 나무는 뿌리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자라는 거다. 그래서 갑은 결실목이고 주목이라 그러고, 을은 화초고 갑의 가지엽이 전부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갑은 청간 최초의 글자니까 반장이나 지도자나 대장로로 탈라 그런다. 근데 병화는 뭐냐면 청간 열자 중에서 병화가 우주의 총사령관이거든요. 총대장이 돼 병화치를 반장목으로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을 할때 목이 만날 수 있는 다섯 가지가 전부 다잖아요. 여기 10간 12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페이지를 보면은, 자, 갑이 갑을 만났을 경우, 갑이 을을, 자, 만났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사주원판에 있는 것도 만난 거고, 운에서 만나고 만나고, 운에서 만나는 것은 세운에서 만나고 대운에서 만난다. 또 이런 경우도 만나죠. 궁합 볼때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만나죠, 그죠? 이게 만나네. 갑이 갑을 보면은 갑이 안 나간다. 갑이 대장이고, 자, 갑이 갑을 만나는 경우는 누가 둘이다? 대장이 둘이다, 그죠? 그러니까 경쟁에는 강하다. 갑이 갑을 만난 것은 천간에 갑을 만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이 갑을 만난 경우는 이게 좋은 경우다, 나쁜 경우다? 안 좋다, 안 좋다. 갑이 갑을 만나면 일반 옛날 책에는요, 쌍목 위림, 쌍목 위림. 목이 두 개가 숨을 이룬다, 위림에서. 아주 좋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좋은 경우도 있는데,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 병화도 두 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늘에 태양이 두개 뜨니까. 자, 그 다음에 갑목이 을목을 보았다. 을목. 그러면 갑목 일간은 을목이 사주에 있든지, 을세운이든지, 을대운이면 좋겠다, 나쁘겠다? 귀찮은 친구, 형제 있다. 똘마니를 데리고 다닌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을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경우다. 그치? 그 다음에 갑목이 갑과 을은 같이 성장해야 될 나무들이잖아요. 근데 갑목하고 을목은 그런 관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상 여러분이 아실 게 양간이 갑병무경미인데, 갑병무경미인데, 이렇게 무경미인데. 양간이 다섯 개 있고 음간이 을정기신계 다섯 개 있잖아요. 을정기신계, 갑은 을을 만나면 좋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해. 구차는 친구, 형제, 또 내가 비서나 똘마이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병화가 정화를 만났을 때도 갑이 을을 만난 경우하고 무가 기를 만난 경우가 가장 대체적으로 좋은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 갑이 을을 만나면 내가 갑인데 을이 딱 싸면서 을이 내 행세를 하겠죠.
여름에 남부분 밑에 보고 위에만 보잖아. 을이 나를 올라타서 내 행세를 한다. 무토는 깃털 보면 자꾸 화전으로 쳐들어온다. 알겠죠? 쳐들어온다. 이미 개를 만나는 것은 지금 개수가 임수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까 물의 흐름상. 이건 일로 가게 돼 있어. 임수는, 개수는 임수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임수, 바다로 가는 거니까. 물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야, 물은. 자든 흘러간다. 그러면 이미 개를 만나면 임수는 강해진다, 안 강해진다? 강해지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경우는 별로 없다. 그 다음에 경의신을 만나면요. 경의신을 만나면 이제 앞으로 뿌린트 물에 계속 나가서 이 청간 관계를 할 건데, 할 거야. 지금 대강 내가 먼저 해주는 거야. 여기 지금 다 있잖아, 여기. 예? 갑서부터 개까지 10장이 다 뿌린트 물이 나갈 겁니다. 나갈 거니까 다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병이 정을 만나도, 그죠? 병보다 정이 다 겁재잖아, 겁재. 겁재는 이런 놈들이 나한테 득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양간은 주로 그래, 양간은. 그래서 지금 갑이 을을 만난 경우 했고, 근데 갑이 병을 만나면, 자, 갑이 병을 만나면 태양을 보고 쑥쑥 자라겠죠? 갑이 병을 만나면 갑목은 성장해야 되는데 태양을 보고 쑥쑥 자란다. 사실 갑목은 밑에 진 있고 병 뜨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알겠죠?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쉽다고. 그러니까 갑목이 병을 보면은 갑목이 잘 자라면 나무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 인물도 좋고 튼튼하고, 그죠? 그다음에 병이라는 게 이게 헤드라이트인데, 자동차를 말하면 라이트인데, 사람 얼굴에 화색이야, 화색. 병화가 떠야 화색이 환합니다. 태양이 떴으니까 환해. 그래서 갑목이 병을 만나면 인물도 좋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야. 갑이 병을 만나면 이게 식신이야, 식신. 그죠? 식신이니까 나한테서 다 출력 나간 것들이니까 갑과 병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일간이 갑인데, 이렇게 갑인데. 사주가 이렇게, 여덟 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병이 있으면 일단 많이 좋게 먹고 들어가겠죠. 여기 없고, 여기 있으면 냉중에, 그지? 나중에, 항상 나중에. 여기 병이 있으면 어렸을 때 인물이 좋았다, 나빴다? 애기 때 이뻤다, 그지? 이뻤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을이 딱 붙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을한테 병화의 좋은 점을 을이 다 내 것 대행하는 거야, 대행. 왜냐면 갑목인데 이렇게 있으면 병화가 뜨면 을이 이 병화를 갑을 다 가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봐라, 이 말이지. 을목한테 병화가 좋겠죠. 을목이 좋은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해 보면은 이거 10개는 금방 외우는데, 이걸 외우려고 들으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갑에다가 뭐 병인데 여기 개가 들었다 이러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개가 비가 오고 있으면 병화가 힘을 써요, 못 써요? 이 비란 말이야, 비. 이놈이 없어져야 갑목이 환해질 거 아니야. 비가 막고 있단 말이야, 비가. 그러면 여러분 말 맞다나, 개수가 비가, 이 갑목이 병화를 봐야 인물도 좋고 튼튼하고 잘하고, 그죠? 끝발이 좋은데 이 비가 육신으로 뭐다? 정인이다, 정인. 엄마 때문에 빛을 잃었잖아요. 엄마를 보살피해야 되는 건지, 엄마 때문에 박사학위 받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졸하게 생겼다며, 고졸. 이건 엄마 때문에. 그럼 이놈이 합이 되거나, 그죠? 충이 돼서 힘을 못 쓸 때 좋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경이 들어갈, 이제 뭐 아니면 또 갑에 병이 이렇게 두 개 돼버렸다. 이러면 오버페이스죠? 지나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화난 것 같아. 자세히 보니까 못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이 응용을 해 버릇해야지 이게 외워지지. 그냥은 생짜로 외우려면 힘들어. 처음에 갑 갖고는 다 되지만 어차피 이게 50개잖아요. 50개. 경우의 수는 100개지만 서로 교차되니까 50까지 가는, 50까지를 내가 처음에는 잘 안 되지. 안 되는데.